네. 안녕하십니까? 전성재 국장 인사드립니다. 네. 어느새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품 설명은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와 진코인 납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잠깐 이렇게 볼까요? 저도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거든, 마시고 드시고 있거든요. 예. 우리 여기 그런데 이렇게 차전자피 위에 맨 왼쪽에 보시면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친 식품식약처 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GMP라고 하는 바로 옆에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마크를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생활로 인스턴트 음식, 스트레스, 서구 식생활 문화, 불규칙한 식생활, 고령화로 인한 장 건강 배변 활동 미숙으로 인한 변비 등등 그래서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함께 쾌변하지 못하고 생기는 변비와 배변 활동을 위해 출시된 아주 좋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차전자는 질경이 씨를 말하고요. 피 껍질을 말합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점도를 높여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주로 과일, 채소, 야채, 쌀겨, 차전자 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양을 늘리고 장을 자극하여 장 운동을 촉진시켜 쾌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고분자 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및 수분, 6대 영양소와는 다른 생리 기능을 인정하여 제7의 영양소로 불립니다. 식이섬유는 물에서의 용해성을 기준으로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물을 흡수하여 용적이 증가하고 부풀어지는 특징이 있어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는 성분과 불필요한 물질과 함께 변의 양과 용적을 증가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장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10가지 부원료인 푸른, 베리, 크림베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당근, 치커리, 히비스커스, 난소화성 말토텍스트라, 알로에겔이 함유되어 있어 상쾌한 맛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 품질 큐레이터를 거친 엄격한 원료 제조 공정으로 이물질, 중금속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틱 포 타입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1일 2회 한 포씩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과 만나면 뭉글뭉글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물은 150ml에서 200ml 정도에 타서 저어준 다음 부풀어 오르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드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은 1일 2회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온수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그게 불어나서 성분이 불어나서 드시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냉수와 함께 드시고 보통 집안 실내 온도인 물로 드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십시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분, 매일 시원한 쾌변을 원하시는 분,
화장실에 장기간 앉아 계시는 분, 식이섬유가 필요하시는 분, 다이어트와 불균형한 식사로 인해 배변이 힘드신 분, 또한 배변 후에도 남아있는 잔변감을 느끼시는 분, 참고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정제 설탕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수분이 적은 과자류, 과도한 육식, 항생제 복용, 스트레스, 술, 담배는 장 건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 가격은 한 가게에 5g짜리 30포가 들어있는데요. 2만 5천 원 합니다. PV는 15,000 PV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물과 함께 희석해 보았을 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 포를 보통 우리 이게 해양식충수는 500ml인데요. 저는 보통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희석을 해서 하루에 거의 제가 밖에 외출할 때한 병을 타가지고 나가고 또 집에 들어오면 바로 한 병을 이렇게 희석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잔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어서 너무 활동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몸의 그 생리 활성이 아주 좋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을 만나면 이 성분 자체가 식이섬유 성분 자체가 40배 팽창되어서 변의 무게와 양을 증가시켜 장 활동 촉진으로 쾌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성 원료 차전자피 식이섬유 그 인체 시험 결과가 우리 그 제품 그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요. 대장 기능이 좋지 않는 미국인 22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이 섭취시킨 결과 배변 빈도수가 많아졌고 좋은 거죠. 또 배변 무게가 두 배로 늘어났고 그것도 배변을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배변 상태의 경도, 그 배변이 딱딱하고 이런 것들을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부드럽고 묽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설사를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역할이 아니고요. 우리 배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배변 시 통증이 있던 분들에게도 이 좋은 이 결과가 나타난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차전자피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진코앤 낫또입니다. 진코하면 우리 인천 장수동에 있는 그 천연기념물 562호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한번 보았으면 어떨까요? 네. 제가 3주 전에 이 은행나무를 또 보고 왔거든요. 지금은 가을이 아니라 이렇게 노랗지 않고 푸른색이겠죠. 그런데 굉장히 더 많이 수형버들처럼 많이 늘어져서 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보호 차원에서 지지대를 다 이렇게 다 대놨더라고요. 굉장히 이 많은 노고수라는 거를 봤고요. 지금은 가지마다 지지대로 이렇게 다 맞춰놔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여서 참 좋았거든요. 은행잎에서는 참 신비로운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은행잎에서 추출한 내용물을 갖다가 다양한 건강식품과 약품으로 제조를 해서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몇년 전만 해도 일본으로 여행 가는 제 아는 측근들도 가장 많이 사가지고 오는 건강식품 중이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의 그 약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약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건강식품으로 출시된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그 치매 환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기억력 개선이라는 그 두뇌 스포츠 운동도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애터미 진코엔 나토 푸른 은행잎에 나토 키나제가 더해져서 기억력 개선과 힘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나토균 배양 분말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푸른 은행잎 추출물에는 콜라보노, 배당체, 피브린 용해 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혈행 개선과 기억력 개선 등에 대하여 널리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존재해온 살아있는 화석, 그 다음에 강한 번식력, 그 다음에 긴 수명, 병충해에도 강한 그런 식물이고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혈액순환, 기억력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혈소판 응집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고 혈관 확장이 개선되었으며 혈액 점성 형전 성취 전후 대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고 우리가 어떤 기억력 그 단어 색채 기억력 유의적 개선이 되었고 작업 기억력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학습 효율성도 유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터미 진코엔 나토는 주 원료 외에 부 원료인 성분들이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 분말, 생강 추출 분말, 구절초 추출 분말, 바오밤 열매 분말, 흥국 분말, 그 다음에 녹차 추출 분말, 적포도주 추출 분말,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은행잎, 진코엔 나토 이 좋은 성분을 알고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내몸 혈행 개선과 기억력 개선을 위해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혈관은 50% 줄어든다고 합니다. 혈행 장애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수축 운동 부족,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비만,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기능은 외부 병균에 대한 체내 방어, 그다음에 면역 작용, 영양소 공급, 체온 유지, 그다음에 식균 작용, 노폐물 배출 등 기능을 합니다. 섭취 대상으로는 일상에서 기억력 저하를 경험한 사람이라든지 두뇌 사용이 많고 기억력이 감퇴되어 걱정이 되시는 분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죠? 네. 혈관 관리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그다음에 육류 위주 식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서구식 음식 문화에 더 많이 기호식품을 섭취한다든가 이러신 분들,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혈행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자주 깜박깜박 하시는 분, 제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원활한 신진대사 및 생리 활성을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상대방의 그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지를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러한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또에 대한 것은 그 예전 우리 그 몽골족들이 그말 안장에다가 콩을 넣어놓고 수시로 그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본인의 그긴 여정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토 키나제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체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가 믹스가 된 진코엔 나토는 기억력 개선을 위해 치매 예방과 알츠하이머 등그 예방 차원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 진코엔 나토는 가격이 2개월분에 24,800원이며 PV는 9,000 PV입니다. 어떤 제품보다도 뒤지지 않는 절대 품질이면서 절대 가격인 것은 제가
몇년 전에 이렇게 우리 진코엔 나토가 나오지 않았을 때 기억력 두뇌 스포츠를 통해서 제 파트너인 부평역 박정혜 사장님께서 그 기억력 테스트를 가서 제품을 받아온 그 협찬한 협찬 제약회사에서 협찬해 온그 제품을 받아왔는데요. 그모 회사 제품인데요. 3개월분에 84,000원이었습니다. 아주 이 포장지는 상당히 이 상품 가치가 아주 그냥 두툼할 만큼 이렇게 넉넉해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애터미 은행잎 추출물은 푸른 은행잎 추출물이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상당히 식욕이 땡길 정도로 이렇게 모양새도 예쁘고 그런데 다른 타 제품을 제가 타서 봤을 때 색깔은 완전히 그 말려서 추출한 그러한 색상이었고 또 알갱이도 아주 작으면서 제가 가루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먹어봤을 때도 저희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1년치를 비교해 본 결과 너무 많은 가격 차이가 나서 한동안 제가 센터에서 제품을 비교하면서 많이 진코엔 나또에 대해서 강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